더 안전해지기 위해, 더 가벼워지기 위해 철도 이제 기가의 시대로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포스코의 초고강도 스틸 기가스틸의 시대가 열립니다. 기가스틸로 철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포스코. 그리고 전남 433으로 나오고 이호승 골키퍼, 이슬찬, 이진암, 토미, 최효진이 수비, 송창호, 김영욱, 한찬이가 중앙을 마크, 전방에 패채신 자일 김재성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제 어떻게 나서게 될지, 오른쪽에 전남, 왼쪽에 대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어, 좋아요. 그렇죠. 아, 찾기 연결됐습니다. 주로 좋습니다. 주녀죠? 자, 주녀 2선에서 침투. 네, 오른발 슛. 슈팅. 잡아내면 이호승 골키퍼. 발목을 부여 잡았어요. 이번 주녀 선수의 슈팅을 장면. 수비수들 앞에 두고 과감하게 슈팅을 했는데. 네, 짧게 측면 패스가 차단이 됐습니다. 최신 밀고 나갑니다. 김영호. 측면 연결. 자리죠. 왼쪽 네, 잡아놓고 다 위가. 자, 차이. 수비가 빠르게 포진되는 대구. 낚아챕니다. 네, 여의치 않았고요. 네, 아 제로 좀 패스를 쭉합니다. 주니어. 지금과 같이 전남이 지금 자일이 드리블한 과정에서 볼을 뺏겼고 바로 네. 대구가 역습으로 빠르게 주니어 선수 패스 연결했거든요. 자일 안쪽으로 접근. 네, 자일의 크로스 패스. 네, 먼저. 전남 자일이 볼 잡아서 드리블하고 빠르게 치고 간 이후에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되는 선수로서 네. 잘 잡아줄 필요가 있죠. 왼쪽 갑니다. 측면으로 연결. 자, 불렸습니다. 좋아요. 자, 차세요. 네. 아, 슈티로 가지 못하는데요. 크로스에 이은 선수의 헤딩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에반드로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중요 선수가 사이드에 밀어준 볼을 중에 정재 선수의 크로스 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공격을 뭐 간혹적으로 나온 공격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네. 좀 네, 접근 그렇죠? 짧게 연결. 잔이 네, 밀었습니다. 좋아요. 짧은 패스. 김영인데요. 박상철 턴 없이 전개가 됩니다. 지금은 과감하게 대구의 중앙을 파고드는 김영욱 선수였거든요. 두 명 사이를 좀 들고 가는데요. 지금은 네, 최효진 측면 연결. 좋아요. 네, 김영욱 안쪽 네, 침투. 네, 밀고 들어옵니다. 페널티 네, 안쪽에서 태클로 네, 볼차다. 지금 한윤 선수의 태클이 굉장히 좋았네요. 네. 선수의 과감한 돌파를 아, 네, 아주 날카로운 태클인데요. 네, 직선 길게 갑니다. 좋아요. 네, 차세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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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패채신. 나 시즌 16호 골 기록입니다. 패채신. 정말 멋진 리턴에어 슈팅이 나왔거든요. 네. 아, 지금 옵사이드가 나오나요? 옵사이드인가요? 지금은 송창호 선수의 패스고요. 그렇죠. 가슴 트래핑. 가슴 트래핑 그렇죠. 이후에 패치신의 슈팅. 자일 선수가 안쪽이 잘 잡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은 지금 리턴 김영 선수 리턴은 사실 문제가 없고요. 아 네. 김재성 선수가 살짝 맞고 들어간 몸을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김재성 선수는 패치신 선수가 슈팅하는 과정에서 최종 수비 라인보다 앞에 있었거든요. 네. 좀 더 침투. 자, 밀고 들어옵니다. 좋아요. 돌파 좋습니다. 네, 안쪽. 크로스. 패스코. 아, 그러나. 볼레인 아웃. 예딩이 걸렸습니다. 자, 중앙에서 돌아섭니다. 볼 살았습니다. 네, 왼쪽 측면. 자, 올라갑니다. 에반드로. 에반드로 빠르게 접근. 자, 박스 안쪽 진입합니다. 에반드로. 아, 네, 좋아요. 접근. 아. 네. 계속해서 지금 드리블로. 침투 시도했던 에반드로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에반드로 선수는 돌파를 과정에서 페널티킥이 좀 아니냐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가는 대구. 자, 올렸습니다. 네. 높이 뜨는 볼인데요. 아, 지금 굉장히 킥이 굉장히 코스가 좋았고요. 네, 잡히 맞았죠. 그렇습니다. 끌어내리고요. 네, 전반 종료 피스.
네,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무래도 전남의 공격이 좀 더 나와야 되겠어요. 하지만 네. 일단 활동 폭도 넓고 또 볼 차는 센스도 있고요. 그래서 아, 길게. 아, 그러나 슈팅 잡지 못합니다. 그렇죠, 뒷면. 보세요, 저요. 걸렸어요. 걷어냅니다. 김혁 선수의 크로스를 김진혁 선수가 잘 수비 위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46분에서 60열 나왔고요. 승현 크로스 다시 올라왔는데요. 꺾었습니다. 그래야죠. 슛! 네. 벗어나는 슈팅. 슈팅이 됐습니다. 빗맞았어요. 많이 벗어나는데요. 자, 황순민 다시 한번 대구의 코너. 다시 한번 헤딩으로 다시 헤딩 볼 처리. 왼발 슛은 빗나갑니다. 살았습니다. 슛! 왼발 슛! 오! 아, 세 번 연속 슈팅. 김대원 선수의 슈팅이 굴절되면서 지금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코너킥.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갑니다. 네, 프리킹. 간단히 거쳐 갑니다. 자, 헤딩으로 상대 수비에 먼저 걸리고요. 오른쪽 올렸습니다. 문전에서 받았습니다. 문전에서 네, 골키퍼 먼저 나옵니다. 동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침투 패스 박산 쪽으로 살짝 벗어난 지점 김대원이죠. 네, 수비 앞에 두고 좀 더 좋아요. 패스 오른쪽 골! 골! 아, 선제골이 대구에서 먼저 나옵니다. 전현철 그렇습니다. 김대원 선수의 골파워 크로스가 정말 좋았고요. 네. 전현철 선수 놓칠 리가 없거든요.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전현철 시즌 2호 골 기록이 되겠어요. 네. 대구의 전현철입니다. 와, 좋았어요. 바로 치고 와서 바로 크로스 슈팅. 김대원. 네. 지금은 김대원 선수가 거의 뭐 득점을 만들어주는 좋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당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좋은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김대원의 어시스트. 아, 10번째 출전에서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김대원. 승부수를 좀 이제 띄워보겠다. 대구 초! 네, 벗어납니다. 전현철 선수의 우리 짓는 게 아무래도 그림이 좋은 노상래 감독이죠. 그렇죠. 네, 아, 잡았고 초! 또 다시 슈팅을 허용합니다. 거의 실점 위기였는데요. 김대원 선수 리턴을 오른발 슈팅. 네. 아, 이 김대원 선수가 좋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잘 떨궈졌고요. 자, 올렸습니다. 길게. 아, 지금 김대원이죠. 후반전 교체 들어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네, 밀고 갑니다. 중앙에서 침투 패스 왼쪽 갑니다. 가세요. 전현철. 전현철. 네, 안쪽으로. 네.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 옵사이드는 조금 네. 앞서 있던 전현철인데 괜찮았어요. 김영욱. 김영욱. 크로스 지금 차 공이죠. 헤딩! 아, 골키퍼 정면 약하게 걸려요. 지금 2017년 네, 만드로의 패스입니다. 왼쪽 합니다. 그렇죠. 네, 안쪽 네, 침투 두 명 수비 사이에서 네 명까지 역사하는데요. 헤딩 패스 네 자, 경기 종료 패스 1대 0. 아, 유정의 미를 거두는 대구 1승을 더 추가하면서 시즌 11승 14무 13패로 성적을 마무리합니다.